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단 이태양입니다. 오늘 일요일 9시 34분 저녁 먹고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제 병원을 좀 가야 돼서 병원 9시 부산대학교병원에 그 검사 예약에 대해서 아침 방송을 오늘 저녁에 올려놓고 9시 이전에 이게 영상이 올라갈지 11시 전후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9시 부근에 올릴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시 전에 장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당분간 이번 달 또는 1, 2월 달 중에는 제가 그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도 있어요.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만 계속 핸들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 오늘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강의하는 내용 어제도 두 분이 같은 분들인데 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두 분에 대해 두분 여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두분 열심히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두 분한테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해운대분 한분뭐 북구 원곡 쪽에 한분 오셨는데 뭐 자주 놀러 오셔도 저는 항상 환영하니까. 뭐 어떤 분들 전화 와서 그래요. 뭐 멀어서도 못 가고 가깝게 사시는 분들 뭐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운 분들도 내 스타일 때문에 무서워서 용기를 못 내고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앞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잘못 오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간절한 게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내가 간절한 건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만 용기 있는 놈이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놈이 잘 가져간다. 용기 있는 놈이 사기도 잘 친다. 아, 이 사기란 단어를 좀 치면 좀 그렇는데 이 말은 잘못 뱉었어요. 그런 사기가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용기 있는 놈이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 편에 서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내일도 성공 투자 이번 주 돌아오는 주도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끈끈하게 다우지수는 상승이다, 상승이다,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계속 끈끈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전일날 약 2%의 다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다우가 또요 자리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월요일 시장 뛰었다 조금 밀릴 수 있는 시장인데 이거 크게 봐서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크게 봐서는 다우는 신고점 돌파한다. 돌파 이 언저리에서 당분간 박스권에서 다우 산업은 움직일 것이다. 그럼 국내 지수하고는 어떠냐? 디커플링, 커플이 이거 C 맞나? 맞나? 뭐 여하튼 디커플링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가겠다는 뜻하고 같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겠다는 많이 가겠다는 뜻 같은데 삼성전자가 전일 3일부터 계속 뛰었어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뭐냐면 선반영 후반영이라는 건데 어차피 종목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종목이란다. 글로벌 시장은 원래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상향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면서도 어떤 건 먼저 가고 어떤 건 조금 늦게 간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에요. 먼저 빠지고 다른 건 올라가고 먼저 빠지고 다른 거 올라가고 올라갔던 거 다시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제 따로 논다는 뜻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지수는 우상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상향. 그래서 레버러지 100년 들고 있으면 100년 들고 있으면 100년 안 죽고 들고 있으면 은행 이자 20배 이상은 되는 게 우리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 100년을 못 살죠. 그래서 중간중간 뭐 레버리 삼성전자나 뭐저 우리 지수나 뭐 우상향 버튼은 똑같으니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이 비슷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 적절히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내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뜰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고 내가 연거푸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거푸 이 자리에서 자산의 50%다. 50%다. 기죽지 말고 들고 가라.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매수는 뭐? 기술. 매도는 뭐? 예술. 예술 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뭐라 해놨느냐면 반드시 시장 1번 시장 우선 시장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거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추천 종목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참고만 많이 하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술을 따라와서 예술적인 자리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기술만 따라오세요. 기술 자리가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자, 그래도 한달 동안 구독자가 조금 늘긴 늘었어요. 구독자가 고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술과 예술을 같이 합치려고 하면 구독자도 좀 많아지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나도 재밌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마 맨날 떽떽거리 사서 뭐제 새끼 저거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많고 뭐 어때? 내 잘난 맛에 사는데 왜 잘난 맛에 살겠습니까? 장동건이가 왜 잘난 맛에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남 이름 장동건이잖아요. 잘났으니까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나는 실력이 키는 163, 생긴 거라면 대충 생기고 능력이 좋잖아. 능력이 좋잖아. 그래, 잘났잖아. 주식을 워낙 잘하잖아. 맞죠? 여하튼 그렇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월요일 날은 조금 힘을 받쳐줄 건데 파생하시는 분들, 중요한 건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내일 파동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푸 때리고 어설프게 배워 콜 때리는 사람은 양쪽으로 다 코피 터질 수 있습니다. 코피. 거래 안 하면 뭐? 본전이다. 거래 안 하면 본전이다. 본전. 거래 안 하면 뭐? 본전이다. 거래 안 하면 본전이에요. 어설프게 코피 터지지 마세요. 내일은 이 자리에서 선수만 한다. 나 같은 선수만 한다. 나 같은 선수만. 저는 물량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양차로 다 먹습니다. 양차로 다 먹습니다. 아래위로 다 먹습니다. 어설프게 들어가면 코피 터지는 날이에요. 왜? 이런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속물 볼까? 이런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이 그날일 겁니다.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이 그림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오늘 올려놓을까? 이 시간에 올려놓으면 내일까지 가겠나? 분명히 이래 될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어설프게 배우면 안 돼요. 파생은 큰일 나요. 오늘은 토요일 날그모 고수가 위메이드하고 LG 생활건강을 그 이야기를 하던데 LG 생활건강은 주가가 단기 이평선에서 상승이 굉장히 커요. 좋아요. 굿이에요. 굿. 좋아요. 굿. 영어를 잘 모릅니다. 굿. 굿입니다. 일단은 LG 생활건강은 130만 원까지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 130만 원까지. 첫 번째 조건.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수가 무너지더라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만일에 핵이라도 쏜다면 저 밑에 내려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 130만 원 가겠죠. 130만 원까지. 이 언저리까지 LG 생활건강은 갑니다. 이 언저리까지 목표가. 이 언저리까지 갑니다. 130만 원 전후입니다. 보라스 마이너스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LG 생활건강.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옵니다. 갈때 어떻게 가느냐? 스트레이트로 이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중간에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항상 흔들면서. 이 흔드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흔드는 걸. 이렇게 갑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이게 지금 내용을 내가 잘못 봤는데.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내가 그 재무를 내가 제대로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주식을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움직였던 거는 재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자본 횡령이라는 거, 자본 잠식이라는 거, 횡령에서 잠식을 시킨 거하고 자본 잠식을 지수 종목에서 시킨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횡령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거 없이 주가를 뺐으면 크게 나올 것이고, 그 횡령이라는 내용이 이 시기에 나온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못 봤습니다. 위메이드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돈, 자본, 회사 자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10만원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직접.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 여하튼, 다음에도 한번더 내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한번더 언급해 드릴 건데, 이게 만약에 자본을 횡령을 했다고 하면 주가는 이 자리 이하로까지, 2만원 이하까지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2만 원 이하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제가 뭐안 챙기 전체적으로 다 챙겨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다 챙기면 좋겠지만 2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2만 원 알로도 갈수 있어요. 2만 원 알로도 갈수 있거든. 대부분 테마가 급하게 올라갔던 거는 자기 자리 70%까지는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석인데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반등이. 자, 여기서 오늘도 강의를 내가 해드리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 목매어 이야기할게요. 어중이 떠중이 대한민국 방송국 증권방송 정신 차리라 이 새끼들아. 너는 증권방송 정신 제대로 좀 차리라 이 자식들아. 저는 99% 이 저점 지금은 안 깬다. 1월에서 2월 사이는 정확하게 이야기, 1월 15일에서 아 오늘부터 2월 중순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안 깬다. 이걸 이탈을 하지 않는다 쪽입니다. 전저점 언저리까지는 올 수는 있으나 이건 이탈을 하지. 그첫 번째 조건이 지수를 정상적으로, 지수입니다. 이건 종목이야. 테마주가로 정상적으로 하락을 주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 아래 꼬리 실릴 것이다 이랬었는데 이거 윗꼬리 때문에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반등시키면서 조정 줬고 반등시키면서 조정 주고 이렇게는 갈수 있어요. 이렇게는. 이 자리에 어중이 떠중이 방송국 전뭐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배우고 유명한 새끼들이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이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안 해놔. 진짜 발로 주 차필라마 이놈들. 저는 99%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99%만큼 강하게 내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켜보십시오. 꼭 지켜보십시오. 저는 2650까지는 갔다가 빼면 뺐지. 갔다가 빼면 뺐지. 바로 안 빼진다에, 안 뺀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바로 안 뺀다에. 바로 안 뺀다에 한표 던진다고! 누가! 글로벌 통! 대한민국 통! 우주 최강! 부산 개미 이태양이가. 부산 개미 대장 이태양이가. 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수를 지켜보면서 틀린 적이 15%도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 방송, 증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개미들은 제대로 된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제대로 된 개미들 설명을 너희가 정확하게 안 해주잖아. 왜? 이 자리가 매수가 맞죠? 이 자리가 매도가 맞죠? 이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 자리 매도, 이 자리 매수. 이건 누가 못하나? 본거 가지고 누가 못해? 그런 방송은 방송이 아니에요. 틀릴 때 틀릴지언정 자본 관리 해주면서, 자본 관리 해주면서, 분할 매수 해주면서, 자기 경험을 연거푸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선수입니다, 선수.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클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10만 5천원까지, 삼성전자 7만 5천원까지, 7만 5천원까지, 아 7만 5천원 쏘리 7만 5천원 쏘리 7만 5천원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은 7만 5천원까지는 갈 줄은 몰라도 아, 7만 원까지. 요거는 패스하고요. 7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반등 나왔다 다시 한번 눌러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QRT는 지금 아니라 그랬죠?
지난번에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마땅히 갔다고 다 주스 먹었다고 그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단기 단타는 그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요즘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신풍제약. 그래서 소액만큼 소액 아주 소액 아주 소액은 그돈 날라가도 그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소액만큼은 한 6만 5천 원까지 한번 홀딩 한번 해봐도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거든요. 그래서 신풍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낫고, 그다음 노토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저하고 같이 잡고 한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노토스는 단기적으로 6,200까지는 옵니다. 6,200까지는 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6,200까지 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소액해야 됩니다. 소액. 자기 돈 날라가도 전혀 그 개의치 않는 그런 돈으로 소액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잡주들은 셀트리온, NC소프트 이제는 내일 아침에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30% 현금화했던 거 추가 매수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돼요. 셀트리온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세력이 들어올 겁니다. 24만원, 25만원까지 갑니다. 아,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번 주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면서 제 방송 잘 듣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부산 개미대장 우주 최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